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디지털 미디어과에 재학 중인 윤하영입니다.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버전 19의 기본 기능에 대해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처음이거나 다빈치 리졸브 시리즈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입문자와 초보자 모두 쉽게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낮은 난이도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기본 튜토리얼 영상은 한 개의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상은 약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다빈치 리졸브 19의 전반적인 기능을 파악하고, 기본 기능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파악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먼저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다빈치 리졸브 19가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블랙매직 디자인 설치 안내를 확인하여 다운로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금방 여러 개의 블로그 등이 뜨니 참고해서 설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버전과 맥 버전이 따로 있으니 본인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맞게 설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다빈치 리졸브 19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소프트웨어의 기본 기능을 이해하고 직접 간단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다빈치 리졸브 19의 각 탭에 대한 설명이 있고, 프로젝트 생성 등 다양한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다빈치 리졸브 19 모두 다 다운받으셨나요? 다운받으신 다빈치 리졸브 19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럼, 왼쪽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뜰 텐데, Untitled 프로젝트를 누르신 후, 아래에 빨간 박스 쳐져 있는 오픈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New Project를 한후 이름을 설정한 후에 생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이름은 나중에도 수정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픈 버튼을 선택하면 오른쪽 이미지와 같은 워크스페이스가 뜹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하면 나타나는 메인 화면에 하단 탭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미디어, 컷, 에딧, 퓨전, 컬러, 페어라이트, 딜리버 탭입니다. 미디어 탭은 미디어 파일을 가져오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컷 탭은 컷 편집 등 빠른 편집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에디 탭은 정교한 편집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탭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퓨전 탭은 시각 효과와 모션 그래픽을 추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노드를 사용하여 그래픽 작업을 진행합니다. 컬러 탭은 컬러 보정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페어라이트 탭은 음성 및 오디오를 편집하고 믹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딜리버 탭은 렌더링하고 최종 영상을 외부로 출력하여 내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7가지가 워크스페이스의 주요 기능입니다. 이 7가지 탭을 다빈치 리졸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볼 탭은 미디어 탭입니다. 미디어 탭의 단축키는 Shift 플러스 숫자 2입니다. 상단 바에 파일을 클릭한 후 Import Media를 사용하여 편집할 영상을 컴퓨터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는 파일 탐색기 등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 영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미디어 탭에서 가져온 미디어 파일을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탭은 컷 탭입니다. 컷 탭의 단축키는 Shift 플러스 숫자 3입니다. 컷 탭에서는 빠른 편집이 가능합니다. 재생 헤드를 이동하여 클립을 자르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 방법인 클립 자르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자른 클립을 드래그하여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인 클립 재배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본 탭은 Edit 탭입니다. Edit 탭의 단축키는 Shift 플러스 숫자 4입니다. Edit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곳에서 보다 정교한 편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클립의 시작과 끝을 조정하는 트림 도구, 여러 트랙을 사용하여 영상과 오디오를 분리하고 효과를 적용하는 멀티트랙 편집이 대표적입니다. 트랜지션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트랜지션을 선택하고 클립 사이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전환을 부드럽게 만드는 트랜지션 기법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탭은 퓨전 탭입니다. 퓨전 탭의 단축키는 Shift 플러스 숫자 5입니다. 퓨전은 노드 기반의 시각 효과 및 모션 그래픽 도구입니다. 각 노드는 특정한 효과나 작업을 나타내며 여러 노드를 연결하여 복잡한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인 노드와 미디어 아웃 노드를 연결하여 기본적인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노드를 추가하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듯 모션 그래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클립을 합성하여 특수 효과를 만드는 합성 효과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퓨전 설명 동영상이 있으니 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탭은 컬러 탭입니다. 컬러 탭의 단축키는 Shift 플러스 숫자 6입니다. 컬러 탭에서는 색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 휠을 사용하여 밝기, 대비, 색조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클립에 대해 색 보정을 개별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색 보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드를 사용합니다. 이 컬러 탭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컬러 설명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탭은 페어라이트 탭입니다. 페어라이트 탭의 단축키는 Shift 플러스 숫자 7입니다. 페어라이트 탭에서는 오디오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오디오 클립을 추가하고 볼륨을 조정하여 오디오 클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EQ, 컴프레서 등의 오디오 효과를 적용하여 음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디오 트랙을 믹싱하여 최종 사운드를 만드는 오디오 믹싱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일곱 번째 탭인 딜리버 탭입니다. 딜리버 탭의 단축키는 Shift 플러스 숫자 8입니다. 딜리버 탭에서는 편집이 완료된 영상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보낼 수 있는 포맷과 설정이 다양해서 본인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내보내면 됩니다. 또한 내보낼 파일의 저장 위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dd to Render Queue를 클릭하여 작업을 렌더 큐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렌더 큐에서 스타트 렌더를 클릭하여 영상을 내보내는 렌더링 시작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다빈치 리졸브 19의 기본 기능을 소개하고 각 탭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미디어 탭에서 시작하여 컷,
Edit, Fusion, Color, Fairlight, Deliver 탭까지 각 탭의 주요 기능과 단축키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다양한 편집 작업이 가능한 다빈치 리졸브 19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셨기를 바랍니다. 퓨전 컬러 관련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면 좀 더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기능과 고급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